뚠뚜루 뚠뚠뚠 뚠뚠. 떡볶이 밀떡과 쌀떡 뭐가 좋아요? 밀떡은 쫀득쫀득하고 금방 양념이 바로 돼요. 쌀떡은? 쌀떡은 조금 양념이 바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쌀이기 때문에 영양가가 있을까? 정말 오사카 갔을 때 오뎅 먹어본 적 있어? 없지? 오뎅? 어. 왜? 어? 다르니까. 오뎅 종류가 많잖아. 어묵을 좋아하면 어묵을 많이 넣겠어. 좋아해? 나. 이렇게 넣을까? 아니? 간단한 거지, 레시피? 이거? 어려운 건 하기 싫어. 귀찮아. 왜 이렇게 얇게 해? 제가 얇게 하고 싶어. 네, 양배추군요. 아이고. 이거 라면 넣어도 맛있겠다. 근데 너무 양이 우리 먹기에는 양이 양이 많네. 파도? 파는 꼭 넣어야 돼. 꼭? 파가 맛있어. 마늘을 넣으면 안 돼. 마늘 왜? 마늘을 넣어. 부대 찌개 같아, 찌개. 밥이랑 같이 먹는 찌개. 그리고 대신 파는 마늘. 파 이거 다 넣어? 응. 아니? 파가 맛있어. 떡볶이는 파를 많이 넣어야 맛있어. 일본 가면 떡볶이 집 할래? 어? 할 때 많거든. 굳이 안 해도 되거든. 떡볶이지. 이제 양념을 합니다. 네. 양념. 간단한 양념? 아니, 그래도, 이거 따라줘. 따라줘, 몰라. 이거 지저분해. 왜 따라와가지고. 당연히 고추장은 들어가야 되고. 고추장 없으면요? 고춧가루만. 고춧가루만 해도 돼? 간장. 간장 없으면 그냥 소금. 간장 없으면 소금 넣으라고? 응. 굳이 간장 없으면 안 해도 돼. 이게 몇 인분이야? 모르겠네. 많이 먹은 사람한테는 1인분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네, 고추장 있죠? 고추장 한 큰술. 간장 없으면 소금 넣도록. 너무 많나? 아닌가? 몰라. 네. 너무 많은 것 같아, 한 쯤. 다른 걸 조금 소금을 안 넣으니까. 고춧가루. 고춧가루 없으면 안 넣어도 되지, 이것도? 없으면 고추장을 넣어야 되는데, 고춧가루가 관건인데. 나는 MSG 조금 넣네. 그러면 설탕. 매실을 끊어내야 되겠다. 매실을 넣어도 되는구나? 네, 설탕 대신 매실을 넣어도 돼요. 네. 물엿 있으면 물엿 넣으세요. 네. 끝! 됐습니다. 물엿 있으면 물엿 넣을까? 설탕 넣었잖아. 싱거우면 그냥 물엿 넣지. 오. 물을 좀 짜글짜글하게 해줄까요? 지저분해 보이네요. 아니야, 괜찮아. 어찌됐든. 고춧가루 더. 끝. 소세지 있으면 소세지 넣어도 되고. 햄 같은 거 있으면 햄을 넣어도 되고. 라면을 먹고 싶으면 물을 조금 더 넣고 라면을 넣고. 이게 빛이 비쳐야지. 똑같잖아. 하지 마, 아 이거 똑같아. 똑같잖아. 어? 아니야. 나 일본에서. 만약에 한식집 하면 엄마 나 주방에서 일할래? 아니, 아니, 갑자기 굳은 것 같은 느낌도. 아니, 오. 좀 기다려야 됩니다. 오. 10분 걸렸다, 지금. 딱 10분? 어.
오, 맛있겠다. 물엿을 조금 넣어주자. 어때? 난 오뎅을 더 좋아하니까. 아, 그래? 어. 밀을 조금 더 넣어야 돼. 맛있다. 밀 조금 맛있다. 너 다리 왜 피나? 응? 너 다리 왜 피나? 어디? 거기에? 뭐야? 왜 이래? 뭐야? 어디서 다쳤는지도 몰라. 아니 어디서 다쳤는지도 모르고 방금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저 찍는 줄 알고 내가 정신이 없네. 아 뭐야, 아 아파. 슈루 가오시. 또 먹어. 국물이 맛있어. 그러니까 국물이 맛있구만. 해주면 국물이 좀 파도 맛있지? 파가 맛있네. 먹지가 몇이야? 53. 53? 응. 별로 안 작네. 53이면 작지 뭐. 아 그래? 주먹밥이랑 먹어도 맛있겠다. 국물 맛있어서. 양배추도 맛있지? 어. 마지막에 뭐 어떻게 꺼야 되지? 끝 해줘, 끝!